네, 안녕하세요.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요 아이들이요, 파랑새 삼두 군생입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아, 오늘은 짝대기 있는 아이들만 골라서 찍어드릴게요. 짝대기요? 참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삼두짜리 파랑새이고 3두 이상 골라갑니다. 가을에 출하를 기다리는 아이들, 제가 성격이 조금 한 성격 합니다. 급하다는 뜻이에요. 가을 기다리기 급해서 먼저 선보여 드립니다. 자, 파랑새 10cm 포트. 예, 10cm 포트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들, 가격이 얼마냐고요? 12,000원짜리 짝대기 10,000원입니다.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자, 누가 그래요? 우리 그 저기 골드리트리버가 신영웅이잖아요. 예, 맞아요. 아이고, 날씨가 덥다고. 요즘에 그 낮에 아침, 점심, 저녁 산책을 하는데 점심 산책을 못하죠. 난리 났어요. 자, 그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게 박스가 있어서 제가 매장 입구에 두었잖아요. 아유, 오늘같이 더운 날 매장에 오셔서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휴가 왔다고. 이화랜드 밖에 휴가 갈 데가 없다고. 감사합니다. 놀러오고. 자, 요런 아이 연등이라고 제가 늘 소개했잖아요. 연등, 아, 파랑새 두 박스, 연등 두 박스. 자, 연등입니다. 9cm 포트니까 파랑새 포트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괜찮았어요? 아이고, 야는 여름에 물이 왜 안 빠진다냐? 자, 묵혀보세요. 1년 혹은 2년 정도만 묵혀보면 지금 보는 보라색감이 어떻게요? 핑크핑크해집니다. 그때까지만 키워보세요. 자, 연등이고 짝대기 있지요. 짝대기 있지요. 자, 짠짠짠. 12,000원짜리 10,000원. 아이, 얘는 세일한 지도 오래됐는데 뭐 그 생색낸다고 참나. 어이구, 짜자자잔짠. 약간 환엽이고, 약간 봉황. 봉황이요? 속입장이 보이, 새로 나오는 속입장이 보이지 않는 걸 봉황이라고 합니다. 아유, 이뻐라, 이뻐라. 자, 연등입니다. 연등. 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파랑새와 연등을 뒤로 하고. 자, 요 아이요. 아이고, 세상에. 저희 집에 오면 이 마린이 사이즈, 큰 사이즈가 있습니다. 3만원, 6만원, 그렇게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 아이 보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아이고, 뭐더러 그렇게 큰 거 산디야. 이렇게 작은 거 사지. 야, 얼마예요, 마린? 6,000원. 마린 6,000원. 9cm 포트입니다. 저희의 포트 크기는 내 한 뼘이 20cm요. 자, 9cm. 그리고 종이컵 사이즈는 7.5cm입니다. 아, 종이컵보다는 크네, 그령.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단언컨대 쌩얼로 보시잖아요. 이렇게 철화로 가시잖아요. 아이고, 참. 나는 매력둥이, 매력둥이. 자, 어떻게요? 야는, 어이구, 8,000원짜리 짝대기? 아, 오늘은 짝대기 없으면 오늘 우리 영상에서 구경 못 합니다. 자, 마린요? 짠짠짠짠짠짠짠짠. 어때요? 마린? 괜찮아요? 철화 갈 기세인가요? 보스인가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아이를 한번 보고 갈게요. 저희 그 농장, 저희 농사 짓는 게 요 아이가 립스틱 오렌지 에본인데요. 이렇게 나는 야가 누군가 그랬어요. 펜지라고 하는 아이는 남의 집살이 하면서도 기죽지 않고. 아이고, 세상에. 남의 집살이 하고 있어요. 펜지 철화. 자, 펜지 철화요. 오늘 제가 얼마요? 세상에. 8,000원짜리 6,000원. 자, 하나만. 포트가 몇 센치냐? 아, 자, 9cm요, 9cm. 자, 펜지철화요. 지금은 연두 색상으로 보이잖아요. 에이, 연두가 맞죠? 네, 연두가 맞습니다. 그러나 묵었을 때는 그 겨자? 에이구, 겨자빛이 돕니다. 철화? 기가 막힙니다. 자, 로제트 쌩얼도 있네, 그럼. 자, 펜지철화. 제가 초보맘 시절에 제가 아시는 다육농장 갔는데 펜지를 대품으로 키웠는데 이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펜지철 얼마요? 오메, 8,000원짜리가 6,000원? 다시 한번 출연해라. 9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이렇게 쌩얼도 있고, 혹은 쌩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통판은? 아닙니다. 갈라졌네요. 갈라졌네요. 자, 펜지철아, 9cm 포트고, 아이고, 이뻐. 아유, 풍성합니다. 풍성합니다. 자, 그리고 새로 들어온 아이, 오늘의, 어떻게 해요?
하이라이트 신영웅이라고 할게요. 자, 로라클로냐 이름표 봤어요? 어머, 얘는 도대체 크기가 얼마나인 거야? 종이컵을 한 번만 보였으면 좋겠네, 그려. 자, 쩐쩐쩐쩐쩐쩐쩐쩐. 자, 로라클론, 예, 로라클론 얼마요? 아이고, 세상에, 나 깜짝 놀랐네. 아유, 우리 전주 사장님 보면 또 박스로 달라고 하게 생겼네. 자, 로라클론, 그때 이거 얼마에 우리가 할인했었어요? 4만원짜리?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엄청 싸게 팔았는데 지금 더 싸요. 자, 로라클론은 지금은 전부 녹색입니까? 아이고, 로라클론은 한 번만 키워봐요. 그리고 여기 군생도 몇 개 보이는데요. 군생으로 뽀슨하게 키우시면 기가 막힌, 그리고 예전에 한 몸값, 어머 세상에, 아따, 얘는 9cm 포트는, 어떡해요? 아이고, 세상에, 터져나가. 자, 로라클론 얼마요? 짝대기 없으면 제가 영상 안 찍는다 그랬잖아요. 12,000원짜리, 10,000원. 아이고, 세상에, 야가 10,000원이요? 야가 10,000원이 하나만 더 봐요. 야가 10,000원이요? 수량이 있나 모르겠네. 야가 10,000원이요? 자, 로라클론, 만약에 이제 제가 한 가지만 팁을 드리고 갈게요. 나는 이렇게 지금 현재 9cm 포트에 있는데, 아이, 너무 커. 나 작게 키우고 싶어. 자, 작게 키우고 싶어. 그러면 흙을 털고 저희 쑥쑥이의 소림마사를 두 바가지 섞으세요. 쑥쑥이 한 바가지, 소림마사 두 바가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굳혀집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나는 로라클론은 대빵 크게 키우고 싶다. 다남다육이 20만원대까지 키우는데 보니까 나도 욕심나더라. 자, 그러면 쑥쑥이 100%에만 식재하시고 내 등치보다 큰 화분에 식재하시기 바랍니다. 아, 작게 키우면? 아유, 등치만한, 등치보다 작은 분에 심어야죠. 네, 맞습니다. 자, 로라클론 어떻게 해요? 짝대기 이슈 없슈? 12,000원짜리 10,000원. 어머, 진짜 10,000원이야? 나 참, 이게 10,000원이야? 아유, 세상에. 자, 오늘은, 자, 10,000원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어머, 세상에. 딱 다섯 개만 해도 50,000원. 택배비는 누가 낸대요? 내가. 50,000원 이상이면, 내가 택배비 내고, 50,000원 미만이시면 구독자님이 차비를 냅니다. 네, 차를 다섯 번 갈아타는데 환승까지 다 된다고 합니다. 자, 로라클론 12,000원짜리 10,000원이었습니다. 네, 요 아이는 맥라이징입니다. 맥라이징 중에서 저희가 그 판매하는 아이 중에 가장 보스나고 가장 큰 아이. 가격은 25만원입니다. 지금 맥라이징이 맞냐고요? 맞지요. 자, 맥라이징은 보통 통상적으로 어떤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요런 색감. 이야, 이 아이도 그렇게 물이 있었어요. 물 빠졌죠. 자, 요 아이. 자, 맥라이징. 자, 오늘요. 25만원짜리, 아유, 20cm 포트에 있나요? 네, 아, 17cm에요? 17cm 포트에 있는 요 아이는, 그리고 아가야 있는 요 아이는 25만원. 예, 맥라이징. 자, 어이구, 나도 이렇게 키워보고 싶다. 자, 요거 하셔요, 요거.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농장에서 가을에 출하할 아이를 미리 보기로, 선별해 오는데 많지 않았어요. 자, 맥라이징 25,000원짜리. 아이고, 얼마요? 짝대기 20% 할인해서 20,000원입니다. 자, 맥라이징은 이렇게 한번 보시고 다시 이렇게. 그래서 정말로 내가 보는 이 아이처럼 환엽성이 될, 다 환엽이에요? 그래요. 그 종자가 그럼 어디 가겄어? 자, 요런 맥라이징 25,000원짜리 짝대기하고 20,000원. 자, 보셨죠? 보셨죠? 자, 지금부터는 제가, 요 아이, 엘콘이요? 엘콘 CR, 철화. 아이고, 요즘 엘콘 금이 난리도만 그려. 아유, 금도 10,000원이요? 에휴, 철화 한번 키워보세요. 엘콘 철화 10,000원입니다. 7.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철화를 무진장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아이고, 나 영상에 찍기가 민망스럽구만 그려. 왜? 완전히 단팥죽색이었잖아요. 물이 다 빠졌다는 뜻이에요. 블루마린. 아이고, 이뻐라. 어메, 이뻐라. 자, 블루마린이고 가격은 5,000원. 자, 블루마린 가격은 5,000원입니다. 블루마린 가격 5,000원. 외두 혹은 군생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단팥죽 색상 블루마린 가격 5,000원. 자, 이 아이요, 줄리아나. 어휴, 세상에. 줄리아나 가격 6,000원인데요. 아이고, 야도 단팥죽이 세상에 어디 갔디야. 그죠? 단팥죽 색상이 어디 갔습니다. 줄리아나 군생이고, 예, 맞습니다. 자연 군생입니다. 색감은 단팥죽 색상이 되는 그날까지. 아이고, 이뻐라. 자, 되셨죠? 얼마? 6,000원이요, 6,000원. 이름표가 어디 갔대요. 자, 그 다음에, 라즈아가 금요? 라즈아가는 적시만 하셔도 됩니다. 자연 군생이 기가 막히게 생기는 아가들. 요 아이는 14cm 정도 포트, 14cm 포트에 있는 아이 라즈아가 그럼 가격 3만원입니다.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자, 그리고 제가 라즈아가 그러면 요렇게 하시면 어때요? 짜자잔, 자. 저희 원통형, 원형분 5호짜리 2만원. 요 화분은 맞아요. 가마가 열려서 제가 전량을 거의 다 봤는데 모자랄 만큼 가성비 짱 좋고 다육이 아이들한테 가장 좋습니다. 왜? 자, 이 아이를 보면은 깜놀이십니다. 자, 제가 칼맨을 소개하는데 늘 어떻게 말했어요? 토스카넬리 손톱은 미안하다 이랬어요. 아따, 칼맨이요. 할인도 합니다. 자, 기다리시면 돼요. 어떻게 손톱이 이렇게 되는 그날까지. 자, 식재 원하시면 식재 후 배송합니다. 자, 아, 칼마니, 칼마, 칼마. 무슨 칼맨이래 또. 칼마, 3만원짜리 할인해서 24,000원. 20% 합니다. 손톱이요? 똑같이 들어왔는데 흙을 빨리 털어서 얘가 이렇게 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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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마. 24,000원. 자, 저희 집에 한 번만 구경하실까요? 잠시만요. 자, 지금 현재 시각이 오후 7시예요. 짜자잔짠짠짠. 우리 집이 이런 곳이에요. 아이고, 세상에. 석양이 가장 예쁜 다육이 하우스. 그리고 지금 보는 이제 여기가 자랑해도 될까요? 아유, 세상에. 300평에 매대 70개를 전부 제가 키핑하지 않고 판매동으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런 자구를 제가 초보 때 이런 자구를 구매해서 이런 아이들이 되는 그날까지 키워서 멋진 매대, 판매 매대, 화분 매대, 그 다음에 다육이 흙 매대 이렇게. 그래서 저희 이천 아시죠? 아이고, 이화랜드 갔더니 그 양반 짓눌리게 생겼다 소문 다 났어요. 왜? 다육이가 지긋지긋하게 많고 화분은 더 많더라. 그렇게 소문이 난 이천까지, 이천, 여기는 인천인데 이천까지 그렇게 소문이 났으니까 한번 구경 오시고 한번 놀러 오셔요. 예, 맞습니다. 점심때 오시면 제가 요즘에 시원한 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아이고, 세상에, 야도 이뻐요? 야는 또 왜 뒤를 돌아보고 있냐. 이화랜드, 이화랜드, 이화랜드. 크으, 기가 막히죠? 자, 얘요, 얘요. 트리플레드. 아, 식재해 놓으니까 더 이쁜가요? 아, 그래요. 자, 트리플레드이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자, 제가 비를 한번 맞춰서 약간 굳히면 되지요. 자, 트리플레드 가격 2만원이요. 아이고, 좋아라. 가격 좋습니다. 가격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커스피닷컴이요. 세상에 어떤 색깔이었어요? 완전 브라운색이었잖아요. 지금이요. 완전 겨자빛입니다. 어그싸, 아유, 좋네. 커스피닷텀 철화 6,000원. 커스피닷텀 철화 6,000원.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아이 홍사, 돌기 홍사라고 합니다. 가격 5,000원. 돌기 홍사. 이렇게 돌기가 있고, 제가 19년도 다육 생활 시작할 때는 24,000원 주고 샀어요. 요 아이를. 아이고, 지금 얼마예요? 5,000원. 아유, 내가 그때 바가지 쓴 게, 아이고, 그때는 그렇게 다 비쌌답니다. 비쌌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원종 라운. 자연군생 묵은둥이. 받으시면요, 이렇게 한 송이 나한테 주는 선물 같아요. 색감이 기가 막힙니다. 원종 라온 자연군생 묵둥이 가격은 2만원. 자, 그리고 제가 요 아이요, 제가 만든 금종자 이와마리아 금 생얼과 철화. 예, 맞습니다. 아, 지금 얼마인가? 3만원? 예, 3만원. 얘도 3만원. 그리고 얘 2만원. 아, 그럼 딱 5만원. 두 개 하시면 10만원이네요.
이와 말이야 금. 그 다음에 이와 말이야 금 철화. 가격은 다 3만원씩이고, 그럼 두 개면 6만원, 화분은 2만원씩, 두 개면 4만원. 그래서 10만원이면 이렇게 받으실 수 있어요. 이 한은 뭐냐고요? 아이고 세상에, 페리도트, 페리도트. 그 황금벌판 색상이 이렇게 물이 많이 빠졌죠. 제가 우리가 판매하는 9천원짜리를 4개 정도 합식인 것 같아요. 자, 어때요? 페리도트? 예, 그러면 4구 36, 36,000원에 2만, 56,000원이네요. 예요. 저는 더 했나 몰라요. 아이고, 그거 더 못 봤지. 자, 페리도트예요. 4개 합시겠습니다. 자, 혹여 이렇게 식재 해놓은 아이가 필요하면 따로 개인적으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커스피 닥텀 잠시만 가자. 자, 여기 소개합니다. 요 아이요. 어머 세상에, 원종 엘리자베스 5만원짜리 짝대기에서 4만원인데 저한테 어마무시하게 큰 대품이 있어요. 대품 두 개인데 하나를 잘라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미 뿌리를 다 내렸어요. 자, 뿌리 내렸죠? 뿌리 내렸잖아요. 원종 엘리자베스 5만원짜리 짝대기 4만원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23년 4월 23일 날, 예, 맞아요. 드디어 분에 심었어요. 제가, 요 정도 아이를 25만원에 들여서 적심을 해서 자구번식으로 꾸준히 해서 소개하는 아이. 제이드 스타 금. 가격은 얼마예요? 만원. 엉멍 어딨어, 가격이. 아이고, 제가. 자, 그래서 뿌리는 이미 다 내렸어요. 자, 뿌리 내렸죠? 뿌리 내렸잖아요. 이봐요. 뿌리 내렸잖아요. 자, 제이드 스타금 12,000원 짝대기 만원. 이렇게 대품으로 키워보세요. 큰 놈 달라고요? 이 아이는 비싸지? 이렇게 키워보세요. 아따 멋있다. 제이드 스타 생을 키워보셨더니 멋져요? 뽀스나요? 금은 어떠게요? 금은 환상 그 자체입니다. 제이드 스타 금. 지금 보는 이 아이는 6만원에 소개합니다. 6만원. 저희 6만원 매대가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멋진 아이들 구경했고, 자,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화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단단단단단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응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넣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이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소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에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지요?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요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 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만원. 그리고 쑥쑥이
10kg는 2만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그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그 우리 상토 썼던 비닐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소립마상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쓸, 요렇게 소립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요? 어머, 내가 금을,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다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소림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을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자,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만큼 좋아요? 창.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만 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젯, 아주 저처럼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립마사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자, 중립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림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흙, 그렇게 좋은 창흙 한 번만 더 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잎꽂이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어머,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잎꽂이용, 그 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불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수기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죠.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 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4,000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만 7,000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 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 만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37 곱하기 53, 한 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모래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 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